있습니다. 성남과 북한의 맞대결 돌말씀에 이주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체제 변화 이후에 약간 개선된 점도 많았습니다만 지난 경기를 돌이켜보자면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난 경기에서 두 팀 공이 시즌을 출발했던 감독은 지금 없습니다. 네, 감독으로 시작 27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. 왼발은 홈블러. 홈블러 왼발 때립니다. 골키퍼 세이브입니다. 왼발 탑승 슈팅. 나왔습니다. 아스펜션 프레쥬. 자 왼발 하울은 좀 골키퍼. 자 진로션 공수랑 뒤쪽 공과 어서쪽 김현광 다시 유네나요. 자 이 잘 막습니다. 최필수. 자 주고받는 과정이 네. 찾았습니다. 앞사 쪽에서 오! 천천히 끌고 들어가면서 김준범 쪽으로 자 왼쪽으로 정동윤에게 연결. 다시 왔어요. 아길라르. 아길라르의 굿슛. 아길라르 왼발에서 오늘 경기 선제골이 만들어졌습니다. 아 무엇과도 좀 바꿀 수 없습니다. 자 카스바로 슈팅 타이밍 골대 아, 자 구간 갔어요. 네. 골키퍼 다시 한번 밀어내면서 최필수 다시 한번 올라가죠. 골키퍼 다시 한번 최필수가 왼쪽으로 서범이 성남 크로스 자 튀어지면서 살짝 밀어주고 이정혁 자 45도 각도로 들어가는데요 이정혁 자 성남의 브레이킹 토미 오른발 갑니다 떨어져 볼 어 이거 접고 어 들어갔어요 90의 기가 올라갔어요 네자 일단 토미의 발끝에서 90의 기가 올라갔어요 골이 나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되고 지금 없긴 하는데 기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VAR을 통해서 다시 홍시우 선수의 위치가 좀 중요한 네. 건데요 네 머리에 맞고 바깥으로 흘렀을 때 홍시우 선수의 위치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. 네. 자, 지금 골입니다. 골로 있어. 골로 있어. 스코어 2대 0대 성남의 것입니다. 한 골 하나에도 아,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패스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성남인데요. 어? 자, 돌아서 다리 차기 토리 살아 있습니다. 자 혼자 있죠. 이게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는데요. 조금 냉정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. 네 여기서 주심의 휘슬이 울립니다. 인천이 2020 시즌도 자유에 성공합니다. 올라갑니다. 부산의 공격. 헤더 밀어내면서 주심의 성남의 공격. 성남의 공격. 17라운드 마지막 경기 성남과 부산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-1로 성남이 캐리군 천신만고 끝에 살아났습니다. 예. 아, 이 표정 눈시울이 조금 붉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홈에서의 자 감독님 들리십니까? 중계석입니다. 아 정말로 모든 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로 인내하면서 잘 이겨낸 것 같고요. 정말 팬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우리 선수들이 오늘 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그 역전승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지금 모르겠습니다. 지금 머릿속이 좀 멍해갖고 지금 아무 생각이 좀 안 나고 있습니다. 지금. 예. 연패를 하고 또 홈 경기 때 굉장히 또 우리 좋은 모습을 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해하고 뭐 내년 준비 잘해서 올해보다 더 좋은
좋은 모습, 또 부족한 면을 또 채워가면서 내년에 또 좋은 모습 보이도록 또 준비 잘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도 어쩌면 벤치를 지키면서